자, 그런가 하면 동물원 식구 중에서도 이 여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판다 커플. 안 그래도 귀하신 몸 행여 탈이라도 날까 걱정인데. 아, 판다. 온종일 시체처럼 펴져 있는 아이바오와 우리 아이바오. 먹는 입 빼곤 그 어떤 움직임도 허락치 않는 러버. 가뜩이나 게으름뱅이로 명성사자한 녀석이 이 더위에 움직일 리 만무하고. 아, 진짜 웃긴다. 아이고야, 게다가 그 좋아하는 대나무도 응, 먹는 둥 마는 둥 입맛까지 잃었다는데. 녀석들을 어쩌면 좋을까? 판다들은 이제 열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온도가 25도 이상, 특히 뭐 여름에 혹서기 때는 30도 이상 되면은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리하여 귀빈 판다 커플의 더위 탈출 겸 입맛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 시작은 역시나 얼음. 꽝꽝 얼린 대형 얼음으로 먼저 안방 온도 팍 낮춰준 뒤 뼛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요 빙수를 제공해 녀석들이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인데. 제 아무리 까다로운 식성을 지닌 판다들이라고 해도 요 새콤달콤 과일이 가미된 여름철 별미 빙수를 외면하지는 못할 터. 아, 죽순 빙수. 어머. 아, 맛있겠다. 그렇게 환상의 과일 죽순 빙수가 준비되고 마침내 아이바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결 상쾌해진 안방 온도에 기분 좋아진 아이바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빙수로 다가가 죽순부터 뽑아드는데. 아하하, 죽순의 신선함이 제대로 살아있네. 어머, 가만있어, 이건 뭐지? 아, 귀여워. 순식간에 과일 빙수에 푹 빠진 녀석. 역시나 여름엔 빙수만한 게 없는 건지 평소 끼고 살던 대나무는 거들떠도 안 본 채 온 신경을 차가운 얼음에 쏟아붓는데 한참을 이리저리 만지작대더니 오, 시원해. 그 시원함에 반한 건지 아예 통째로 끌어안고 그냥 아둥바둥. 올 여름 이불은 이걸로 결정했어. 가만 있어봐, 너무 작은가? 다음엔 더 큰 걸로 좀 부탁해. 이거 안 돼. 죽순 과일 빙수로 잃었던 입맛도 되찾고 시원한 얼음 이불까지 득템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여름이 어디 있을까. 아이바오의 여름 나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원한 걸 알아가지고. 한편 아이바오와 달리 여전히 만사가 귀찮을 어바오. 아, 더워. 잠이나 자야 되는데도 더워. 그런 러바오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시원하게 체온 좀 떨어뜨리고 식욕 좀 돋구라고 대나무 아이스바. 이야, 들어는 반. 대나무 아이스바. 대나무 안에 이렇게 얼음을 채워 만든 판다 전용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야, 잘 만들었네요, 근데. 대단해요, 아이디어가.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요즘 통맥을 못 추니 시원한 대나무 아이스바 한 입 먹고 기운 차리길 바라는데. 오,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 곧장 아이스바를 하나 집어들고는 흥분된 표정으로 탐색에 들어간다. 감마 아이스바 근데 이렇게 안 빠져? 한참 애를 쓴 끝에 드디어 아이스바를 손에 거머쥔 녀석. 아, 이거 새로 나온 죽부인인가? 어우, 시원한데. 아, 너무 좋아. 가만 있어, 지금 맛도 좋고 완전 좋네 이거. 한 입 베어물면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대나무 아이스바 맛에 제대로 푹 빠진 러바오. 야. 뭐 이만하면 러바오의 잃어버린 입맛과 함께 살짝 놓아버렸던 정신줄까지 되찾은 것 같은데. 시원해, 시원해. 까다롭기도 소문난 판다 커플의 더위 탈출도 대성공 아닌가요? 지금 이제 혹서기를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적용을 해봤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그 콜판다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계속 적용을 해주면서 이번 혹서기를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늘도 사육사들은 동물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팬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더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이곳은 누굴까요? 동물원 최고의 인기 스타 푸바오가 사는 판다 하우스. 아, 판다. 날도 더운데 나보러 온 거야? 안 먹을 게 또. 참. 그나저나 우리 푸바오는 어딨나 했더니 한번 있어봐. 아주 그냥 편안하게 들어놓아서 먹방 중인 녀석이. 얘가 푸바오인가? 푸바오인가? 어디? 아, 푸바오 맞네. 야,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죠. 태어날 때 197g이었는데 지금은 83kg. 거의 한 420배 정도 자란 거죠. 420배? 와, 하긴 앙증맞은 사이즈에 꼬물꼬물 정말 인형 같았었는데.
호기심 넘치는 얼굴로 엄마 아이바오의 대나무 먹방을 부러운 듯 바라만 보던 녀석이 이제 누가 엄마고 푸바오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커가지고 처음엔 저것도 잘 못 먹더니 야, 이 대나무 먹는 폼도 제법 모른 티가 나네. 민증 나왔나? 하지만 엄마한테 놀아달라 칭얼대는 건 지금도 여전하네. 아유, 야 엄마 덥대 더워. 엄마하고 사이좋게 먹네. 아이바오만 있을 때는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활동을 하는 게. 그런데 아이바오랑 푸바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식힐 수 없는데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쿨드랍도 빨리 녹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두 배로 써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온몸이 털로 뒤덮여 유독 더위에 취약한 판다를 위해 준비했던 아이바오 전용 얼음 침대 콜드락. 불볕더위 속 육아에 지친 엄마 아이바오한테 콜드락 침대는 그야말로 사막 위의 오아시스처럼 너무도 소중한 핫서머 필수 아이템. 얼마나 시원하면 저렇게. 근데 콜드락 위에서 잠시 쉬는 엄마를 위에서 덮쳐버리는 푸바오. 아유,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저 큰 덩치로 엉겨붙으니 결국 아이바오 아이고 자리를 떠버린다. 그 틈을 타 콜드락을 차지하는 푸바오. 아유, 또 엄마라고 피해주네. 아휴, 콜드락을 트윈으로 바꾸든지 해야 돼. 나 죽네, 더워 죽어. 아우도. 하지만 더위에 녹아내리기 일보 직전인 엄마의 얼음 침대를 뺏은 걸로도 모자라 아유, 눈치 없이 또 둘러본다. 아유, 하지마. 엄마, 놀자나 띠띠매 놀자 엄마. 어우, 더워 덥다니까. 아이보는 여전히 육아 중이야. 엄마를 깔아뭉개기까지. 아유, 푸아오젠 덥지도 않나. 야, 마, 너 엄마 쓰러지셔. 어? 엄마 나 잡아보아라. 있잖아, 있자. 아유, 야 이놈의 자식, 얼른 안 내려와. 거의 다쳐, 내려와. 나 잡아보아라. 엄마 못 올라오지롱. 야, 청개구리 마냥 속썩이는 푸바오 말일이야. 더위와 싸우랴. 지칠 대로 지친 아이바오. 더는 혼낼 기력도 없는지 네 마음대로 하라면 내실로 도망을 친다. 엄마 어디 술래자 숨은 거야? 결국 보다 못한 사육사들이 나섰다. 판다 가족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요. 죽부인을 한번 만들어서 접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여름엔 죽부인이죠. 그나저나 우리 맥가이버 사육사들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으시다. 시원하게 얼린 대나무 조각에 바람 흉흉 통기성까지 챙긴 죽부인. 야, 녀석도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대박인데? 한편 육아 파업을 선언한 엄마가 내실에 들어간 사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푸바오에게 푸바오, 죽부인 오세요. 사육사가 정성 들여 만든 죽부인에 차갑게 얼린 뒤 갈아 만든 대나무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는데 아, 이거 진짜 멋있다. 들어와. 봐봐. 뭐예요 이게? 내려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 그 녀석 참. 우리 체조 선수 시원한 죽부인을 준비했어. 일단 유심히 살펴보며 조심스레 탐색에 나선 푸바오. 뭐지 이 냄새? 그리고 그 자리에 발라당 드러눕더니만 좋은가 보다. 차가운 대나무 가루에 온몸을 부비부비 아주 그냥 뿌리고 묻히고 제대로 신났다. 어이구 좋아. 뭔데 이렇게 시원하냐. 아우 좋아 죽겠네. 약간 고양이 캣닙 같은 느낌인가? 차갑게 올려 갈아놓은 대나무 가루는 수북한 털로 인해 더위를 잘 타는 판다들에겐 마치 눈밭에서 뒹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시원하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라고. 시원해. 대나무 가루 눈밭에서 마음껏 뒹굴며 시원한 대나무 얼음 과자까지 한 입 베어 물면 우와, 이거 뭐 천국이 따로 없지. 사육사가 고생고생해서 구멍 뻥뻥 뚫어놓은 죽부인을 가슴에 꼭 껴안고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좋아하는 푸바오. 시원하냐? 야, 죽부인 선물 대박이네.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죽부인들 줘서 또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대나무 톡밥을 차갑게 눈처럼 만들어줘서 뭔가 비비면 차가운 촉감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육아에 파김치가 돼 지쳐있던 엄마 아이바오도 신문물 구경에 나서고 차가워 되게 차갑네. 차가워. 엄마 아이바오도 체면이고 뭐고 어머나 발라당. 대나무 가루 위에 몸을 던지더니 시원한 톱밥 샤워를 시작한다. 어휴 좋아, 시원해. 아, 진짜 스트레스 풀리겠다.
차가운 대나무 가루 덕분에 집 나갔던 입맛까지 돌아오니 맨날 먹던 대나무 과자도 오늘은 더 꿀맛인 모양. 아이고, 여름 더위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고 나니 푸바오와 놀아줄 힘도 생기고. 자, 판다 하우스도 올여름 이상 무! 갑자기 사육사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커다란 기계를 꺼내와 급하게 설치를 시작하는데. 아니, 야심한 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 걸까? 저희가 또 굉장히 고생해서 만드는데 그 친구가 이 눈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위해 이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눈을 제설기예요? 와, 겨울왕국이다. 아, 제대로 된 눈을 뿌리기 위해 영하 5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길 기다려왔다는 사육사들. 연인들끼리 이벤트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야, 마치 겨울왕국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는 눈발 속에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대박! 우와! 눈이 떠요! 이야, 밤새 이루어진 작업으로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이 만들어졌으니. 우와, 예술이다, 예술. 잠깐만. 이야, 마치 동화 속 얼음 궁전에 온 듯한데. 여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육장? 이 거대한 스케일의 눈 선물을 받게 될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 뭐지? 궁금하던 그때. 때맞춰 모습을 드러낸 건 올해로 7살이 된 판다 아이바오. 눈을 좋아하나 봐요. 국제 멸종 위기 1급의 귀하신 몸인 건 알겠다만, 야, 그래도 선물 스케일이 좀 과한 거 아닌가?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런 사계절을 명확히 느낄 수 있어야 판다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다른 곰들과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는 판다는 더운 날씨를 싫어해 여름엔 최소한의 움직임만 유지했다가 겨울에 폭발적으로 활동량을 늘린다고. 그런데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탓에 판다의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준 거라는데. 밤에 눈이 왔네. 야, 눈을 보자 완전 신나서는 아이 마냥 눈을 만지고 그러고.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지금껏 이렇게 역동적인 아이바오의 모습은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어? 그야말로 눈놀이 삼매경에 푹 빠진 아이바오. 오, 이렇게 재밌네. 어이, 저네. 아싸뷰! 야, 혼자서도 어쩜 이리 잘 노는지. 야, 아주 제대로 필 받았네, 필 받았어. 자,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아이고, 눈밭에 다이빙까지. 야, 그냥 눈만 뿌려줬을 뿐인데 어쩜 이리도 잘 노는지. 잠자고 있던 모든 운동세포를 깨워낸 듯한 아이바오. 지치지도 않는지 눈뭉치까지 굴려가며 아이고, 사육사가 만들어준 겨울왕국을 제대로 만끽한다. 보람이 있네요. 네. 그나저나 계속 이렇게 놀다 감기라도 걸리는 건 아니겠죠? 원래 판다들은 이제 해발 1800m에서 한 2400m까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추위에 아주 적응을 잘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이바오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로바오. 로바오는 왜 눈밭에 없죠? 아니, 왜 저기만 눈이 온 거야? 여긴 눈이 왜 안 왔냐고! 사실 제설기로 두 개의 방사장을 모두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어떡해요? 당장은 아이바오와 합사가 되지 않는 만큼 임시 방편으로 로바오에게 작은 눈뭉치를 가져다 준 사육사들. 아이바오의 눈밭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데 과연 로바오가 마음에 들어할까? 아니, 뭐야, 고작 이런 걸로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면 정답이다, 정답. 오우 시원해. 엄청 시원해. 진짜 시원한가 봐요. 소량의 눈을 바닥에 뿌리곤 부비부비 시원한 얼음 찜질을 시작한 로바오. 오우 시원해, 사육사님. 자, 핫도 이게 소확행 맞죠? 고마워요. 자, 핫도 그리고 잠시 후 남은 눈덩이를 떨어뜨리는 로바오. 아이고, 대체 뭘 하려나 봤더니 커다란 눈뭉치를 가지고 품에 껴안고 아이고 뒹굴뒹굴 아주 잘 논다, 잘 놀아. 진짜 행복해 보여. 이거 자주 좀 해줘야겠는데요. 에? 진짜. 얼마든지. 우와. 사육사들이 눈을 밤새 만드는 걸 판다가 보진 못하지만 고생하는 걸 알아주지 못해도 진짜. 아침에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잘 노는 걸 보면은 사육사들은 보람을. 자, 곧 찾아올 따스한 봄엔 더 생기 넘치는 동물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좋다 좋아. 정신 못 차리게 좋다 그냥.